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7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제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 문제가 꼭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공인중개사 제도 이제 시험 한번 간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28페이지 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의 뭐 개설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요 2번도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가 누가 시험을 시행하고 우리한테 이제 누가 자격증을 줄 건지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 누가 시행을 하는지.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러니까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일반 시장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하다, 좀 넓다. 뭐 넓다기보다는 인구가 많다고 얘기입니다. 자, 광역시장은 인구 100만 넘어갔을 때 저번주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꼭 명백하게 이제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자, 특별한 시장, 광역시장 요 두 군데는 구가 있습니다. 자치구 서울에도 25개 구나 있고요. 자, 인천이나 대전이나 또는 부산이나 울산이나 다 모두 구가 있습니다. 무슨 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아마 우리 세종시도 이제 특별자치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좀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좀 특별하다라고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X구 국토교통부 장관 X입니다.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줄 바로 위에다가 이제 국장 X, 국토교통부 장관 X,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 X, 딱 중간에 끼어 있죠. 장관 아랫사람,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 윗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꼭 2인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1순위, 그리고 3순위가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꼭 시험 문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뭐 한 번도 시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좀 잘못하면, 시도지사가 잘못하면 내가 하겠다. 자, 보통 윗사람 나중에 났을 겁니다. 국가일이 바빠서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번에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니까 꼭 밑줄 한번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거기까지 꼭 밑줄 해놓으시고, 이게 원칙. 자,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우리 시험에 합격하면 세종시장님 요분이 주직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요걸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장관은 예외. 그러니까 원칙에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X. 자, 꼭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이제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무 때나 그냥 내가 하겠다. 아랫사람 거 빼앗아 오면 안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자, 우리 15위 같으면 1%밖에 합격 못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험을 다시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때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진 않았지만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라고 해서 이제 목적은 균형 유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잘못 냈다. 그랬을 때는 누가 시행할 수 있다고요?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또 여기도 자,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또 못합니다. 왜? 장관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 의결 없이가 아니라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뭐 할 수 있다?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또 언제든지 또 내볼 만합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는 장관. 자, 장관은 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지 바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위원회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장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그냥 무조건 본인이 단독으로 하겠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거정돼 놓고 이제 뭐 3번은 뭐 간단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보실까요? 자, 응시 자격에다가 응시 자격에 미성년자 시험 못 본다 그러면 X. 자,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도 합격을 했던 시험이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계입니다. 아마 최연소 합격자가 중학교 2학년. 뭐 그 밑으로는 아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이 최종 합격입니다. 최종 합격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학교 2학년도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우리도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좀 정말 만만치 않을 건데, 자, 어떻게 좀 공부를 했는지 아마 이제 엄마가 그냥 나중에 차 하나 아주 뽑아준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운전도 못할 건데. 자, 그래서 목숨 걸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미성년자. 요 미성년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무죄 같습니다. 막 아예 그냥 초등학교 애들도 천재면 그냥 시험 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보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나이지 않은 아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별, 그리고 국적, 그리고 나이, 학력 모두 안 가립니다. 무조건 시험 보고 싶으면 다 봐라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에서 이제 누구 시험 못 본다 그러면 X,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자격 취소자, 그리고 컨닝하다가 좀 걸린 사람. 컨닝도 잘하지 또 걸려갖고 5년 동안 시험장을 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나와있죠. 딱 두 사람입니다. 자, 먼저 자격.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면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근데 우리 자격 취소자도 시험 언제든지 본다 그러면 빼앗을 때 뭐 빼앗아봐라. 나 시험 자신 있으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시험장을 못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3년을 또 숫자를 바꿉니다. 뭐 1년이나 5년. 자,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X. 우리 법령에서는 꼭 저는 숫자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3년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시험장 못 가게 라고 하면 3년입니다. 이런 3년 같은 거 꼭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 번 또 남아있으니까요. 그때도 이제 계속 저 3년이 기억나는지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뒤에 이제 책 아예 그냥 내용에 다 그냥 숫자가 많이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컨닝하다 걸린 사람. 부정 저지른 사람 여기다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몇 년? 5년. 자, 두 번째 줄이 5년이 나오죠. 자, 5년. 5년간 시험. 아예 응시를 뭐한다? 정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에다가 5년 그러면 안 되고요. 꼭 근처에 있으면 바꿉니다. 부정행위에다가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둘 다 같다, 다르다. 라고 이제 컨닝한 사람은 5년 부정, 그랬으니까 부정을 좀 크더라. 크더라 이제 5년 동안. 그리고 자격 취소자는 몇 년? 3년. 3년이라고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이제 뭐 우리 시험 방법은 자, 1차 시험하고 2차 라고 해서 이제 뭐 선생님들께 나눠지는 것처럼 1차 시험하고 2차 자, 뒤에 이제 감옥도 나올 건데 1차하고 2차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시험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점수 계산할 때도 뭐 사이 좋지 않습니다. 1차 점수가 남는다고 2차에다가 못 보태줍니다. 또 2차가 남는다고 1차에다가 퍼다가 준다고요? 안 됩니다. 1차하고 2차 딱 나눠서 1차 학기로는 합쳐도 2차 학기로는 합쳐도 1차 2차 보태준다 못 보태준다 못 보태준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1차 시험은 무슨형? 선택형. 우리 고르는 문제 오지선다. 고르는 문제가 이제 선택형. 그리고 아직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요. 자,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기입형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 쓰는 것도 가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관리사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하고 가장 유사한데 게입니다. 자, 몇 문제는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금 얼마게, 현재 가치 얼마게 이런 식으로 써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기입형 간단하게 쓰는 것도 가미할 수가 있다. 컴퓨터가 다 채점을 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하나하나 뭐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자, 2차는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할 건데, 원래는 뭐라고요? 논문형. 자, 요건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건 거의 안 내봤지만, 논문형. 그니까 2차에다가 선택형이 원칙이다. 그러면 X계입니다. 그건 1차. 1차가 그렇습니다. 자, 2차. 그럼 공법이나, 그리고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이나 원래는 쓰는 문제가 원칙입니다. 아예 그냥 백지 줍니다. 얼굴도 아마 하얀 백지로 바뀔 건데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아예 써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예 그냥 문장만 딱 주고 써봐 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냐 아니면 또 용도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내볼 수가 있습니다. 공법 같으면 아니면 우리 법령 같으면 금쟁이는 뭐냐 확인설명이 뭐냐 이런 식으로 아예 문제만 주고 써봐라. 뭐 소론 본론 결론에서 쓰는 문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논문형을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우리 시험 정말 우리 작년에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발표가 날 건데 바로 논문형이 올해는 원치 사람이 많으면은 논문형으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하나 거긴 정말 수작업 해야 되니까 몇 번씩 요거 정말 몇 년도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탄 원칙은 뭐라고요? 논문형 여기다 선택형 그러면 안 됩니다. 1차가 선택형, 2차는 논문형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몇 마디 쓰는 문제 기평을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해봐라,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냐, 또는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써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뭐 시험의 시기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험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꼭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매년 자 10월 자 거의 지금도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이제 10월 토요일 토요일에 이제 마지막 주 거의 토요일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시험 보실 건데 한 9시 반부터 시험을 볼 겁니다. 자 먼저 1차 시험을 먼저 봅니다. 뭐 개론 보고 따로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개론하고 민법 80문제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100분 동안 먼저 풀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1차 시험 생각해 놓으시고요. 100분 동안 자 그럼 이제 100분 동안 문제를 80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80분을 딱 줬는데 지금은 자 10분씩 체크하라고 답안 체크 때문에 한 과목당 10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동안? 100분 동안 다 풀고 나서 마킹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손 드세요. 안 그러면 또 나 답안지 안 가지고 가니까요. 정말 요거 꼭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시계 보면서 이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꼭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자, 41번부터 80번까지 여기가 이제 민법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씩 해서 40문제. 그러니까 40문제니까 하나당 2.5점씩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6개 이상 맞춰야 이제 꽈락을 피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 4개 정도는 맞춰야 이제 평균 60점을, 그러면 한 48개는 맞추셔야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차 시험 보실까요? 2차 시험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제 점심 드시고 나서 이제 오후에 다시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 저 5번, 3번하고 5번을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80분, 우리 공사 법령도 몇 문제, 여기도 이제 40문제. 자, 1번부터 40번까지 법령이 먼저 나오고요. 막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1번부터 그리고 80번까지가 공법. 자, 공법이 정말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올해도 정말 공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막 꽈락 나오고 난리가 났고요. 2차만 보신 분도 떨어지신 분이 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속된 말로 연맥이라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접수 인원이 조금 계속 늘어나니까요. 상당히 좀 나중에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꼭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 또 3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네 번째. 자, 거의 5시 다 되도록 시험 보실 건데, 여기서 이제, 자, 바로 네 번째, 공시하고 세법. 자, 이러면 아마 딱 4시 정도 되면 아마 시험이 딱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문제. 근데 공시법이 24개가 나오고요. 자, 60%니까. 세법은 16개. 생각을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네 번째는 공시하고 세법을 아예 한 과목 취급하는데, 문제 개수가 다릅니다. 공시법은 24개. 60%니까 입니다. 남제 자 세법은 16개. 그걸 이제 합쳐서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3번, 4번, 5번 요 세 개를 합쳐서 이제 평균 60점 됐을 때 이제 합격으로 이제 자격증 주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1차가 꽈락 있어요. 꽈락 있습니다. 40점. 이제 한 1번이 될까 2번 뭐 3번 4번 5번 모두 다 40점 미만 되면 안 됩니다. 딱 40점까지는 괜찮습니다. 40점 미만 그러면 평균 60대도 꽈락으로 떨어지니까 그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귀찮고 꼴보기 싫어도 아예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공법은 아주 하기 싫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포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론은 또 개론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민법. 민법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이제 두 개 다 상당히 좀 만만치 않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2차는 합격을 했는데 또 1차가 또 부족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평균 60은 되는데 자 37.5 이러면 이제 꽈락이 됩니다. 40점은 최소한 돼야 됩니다. 40점, 80점. 그럼 딱 턱걸이에서 여기는 합격인데 만약 이제 30, 90 그래도 이제 불합격입니다. 평균 60인데도 꽈락. 꽈락에 걸려서 꽈락과 실무 못한다 그럽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점수가 너무 낮으면 사고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아예 중견 못해. 합격증 아예 안 내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는 꼭 한 문제감으로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올해는 딱 건너갔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다 이제 별표 세 개나 할 건데 다 먼저 공인중개사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위원회. 여기가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거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27, 28 나왔다가 29만 살짝 좀 건너뛰긴 했습니다. 나 뭐 그럴 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1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또 다른 뭐 국토교통부인데 뭐 시도나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업무에 관한 사항들 바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 위원회니까 모여서 심의 자 심도 높게 이제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 여기 이제 심의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중요한 일 있으면 모여라 해서 이제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반상이 하자고 할 겁니다. 자 위하여 그리고 어디다가요? 국토교통부. 자 이런 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시도 아닙니다. 시군구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국토교통부. 자 지금 정도는 꼭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국토교통부 그죠? 나라 중에서 제일 위에 있고 이제 그 아래 시도지사. 아까 우리 자격증 주는 사람은 시도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또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성이 있으니까 국가 국토교통부에다가 근데 꼭 반드시 두느냐는 또 아닙니다. 자 옆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적정심의위원회를 뭐 한다고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하고 꼭 둘 수 있다는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아주 심하게 나면 여기다가 둔다. 그러면 X입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안 둬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아마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 아예 없을 겁니다. 필요할 때만 두고요. 자, 필요 안 할 때는 아예 안 두고 있습니다. 거의 정말 아예 의미 없는 위원회가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될 겁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는 나온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본 또 요 니리본까지 4개 꼭 이렇게 4개가 법에 있으면 하나만 딱 이제 넣으면은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회 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겨저 저 뒤에 가면은 기출 문제가 한번 소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지 않는 것은 아마 또 내볼 수가 있습니다. 심의하지 않는 것은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본 볼까요? 공인중개사의 시험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추도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 우리처럼 이제 시험 보는 사람한테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할 건지. 자, 여기에 반 이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험 보느냐 못 보느냐. 원래는 미성년자 시험 못 봤었다가 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그럼 또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요? 정책심의위원회. 주는시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개업 잘 되라. 우리 앞쪽에 저번 주에 재정 목적이 한번 있었을 겁니다. 부동산 여기다 부동산업 이렇게도 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뭐 육성을 하기 위한 정책계입니다. 자,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심의원에 자 주인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디귿번은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들. 자, 보수 자, 우리 보수를 많이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제 실험하면 보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한 10년 넘게 정말 거의 이제 20년 가까워집니다. 2001년도 그 조례를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거의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막 물가는 계속 뛰더만 아예 중개보수는 정말 변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변경도 하겠다.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작업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 사고 쳐놓고 책임 안 지겠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쭉 보다가 이제 보증 설정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협회 인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협회 인가는 어깨 쪽입니다. 뭐 협회 인가 설립에 관한 사항. 자, 그런 식으로 하나는 또 소수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네 개, 딱 네 개 되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 이미 구성되어 있잖아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했을 때 하나만 딱 만들면 됩니다. 출제원도 좀 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27회 때는 딱 하나만 여기서 따라야 한다. 라고 해서 27회 때 문제가 또 여기도 나란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서 정말 27회 때, 28회 때 시험 문제가 나란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을 보실까요? 정책심의위원회 그 4개 중에서 모두 다 따르라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이유가 있으니까 또 그럴 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 여기죠. 자격취득. 그럼 자격취득은 몇 번입니까? 9번. 저기 자격취득 있잖아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만약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모여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뭐 한다고요? 거기 나오죠.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럼 아까 시험 치렀던 사람이네.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우리 시험 문제는 가로처럼 다 안 쓰고 시도지사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뭐 한다?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것은 몇 번이라고요? 9번. 거기에 좀 헷갈리시면 기업번이라고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디귿번 중개 보수 변경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자격취득 기업번 요 기업번을 따르라고 했지 다른 거는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럼 또 니은번이나 니을번 이런 것도 이제 따르지 않는데 따라야 한다 이런 소리 하겠죠. 여기도 꼭 다시 한번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또 응용해서 또 시험 문제 냅니다. 똑같이는 안 내는데요. 비슷하게는 냅니다. 꼭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기억만 따라야 한다. 라고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31페이지 보실까요? 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 아까 위원회 그랬으니까 사람이 좀 있겠죠. 여기다가 또 숫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꼭 안 나온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2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자, 좀 이따 이제 뭐 차관 나올 건데 한 명을 모여서 포함을 해서 몇 명이라고요? 7명. 그러니까 이런 7명 같은 숫자를 또 바꿉니다. 옛날엔 또 5명도 있었습니다. 지금 몇 명? 7명. 행운의 숫자가 7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령에서는 숫자를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기 첫 번째 그때 7명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이상. 그리고 이제 몇 명? 많으면은 11명. 그러니까 가장 적게 되면 7명이고요. 가장 많으면 11명. 우리가 축구할 때 어제도 축구한 것 같은데 어제도 또 엄청 또 잘하대 여기입니다. 11명 게임입니다. 맨날 또 깨지긴 하고 갑자기 또 엉뚱한 사람한테 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본한테 지면 또 맞아 죽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요? 11명. 여기다 9명 그러지 말고요. 몇 명? 11명. 하다 7명 이상에서 11명. 이런 거 꼭 언제든지 꼭 나와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2번.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국토교통부의 위원장 누구라고요?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 장관 아랫사람? 차관.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X. 정말 여기도 시험 문제 꼭 나와볼 만합니다. 차관. 장관은 바쁘니까 차관한테 위원장 맡겨라.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에 차관 꼭 밑줄에 놓으시고 위에다가 장관 X 이렇게 메모 잘 해놓으시고 이제 길목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험장에서 보인다라고 생각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 우리 볼 때 이제 교재 어느 쯤에 있었다. 자, 페이지 수는 몰라도 위인지 아래인지 요 정도를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누드장 찍고 다녀야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예 선풍기 붙이는 거 정말 아예 교재 그냥 딱 선풍기 옆에다가 두고 막 넘어가는 거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정말 돼야 됩니다. 아주 그냥 봐도 그냥 새롭고 신선하지면 큰일 납니다. 나 이제 아래 보실까요? 자, 처음에는 워낙 그냥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꾸 언제 봤는지 아주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7명 그리고 11명을 만든다고 아직은 보지 마시고요. 자, 기업번부터 이응번 그럼 한 8가지를 요 사람 중에서 위원 그래서 이제 7명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7명 만들 때, 11명 만들 때, 바로 기업번에서 이응번까지. 요런 사람들 선발해서 자, 사람을 두라는 겁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나왔었고요. 요게 이제 딱 한 번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아까 이제 7명. 그 7명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재척. 요 재척은 가장 심한 사람이니까 법에서 너는 위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7명에서 빠져라. 자, 그런 식으로 빼버리는 사람이고요. 자, 기피. 자, 누가 이제 신청을 해서 빠져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기피. 그리고 회피. 요 세 개가 있는데요. 요 세 개가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좀 혼란스러우니까, 여기도 시험 문제감으로 꼭 언제든지, 아마 내년도에는 여기도 시험 문제 반드시 꼭 내볼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언급을 안 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딱 네 사람. 네 사람 당연히 빠지라는 겁니다. 나 먼저 심의원의 위원이 아까 7명에서 11명인데 그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뭐 한다고요? 그 심의원의 심의 의결에서 뭐 한다? 제척. 제척은 빠지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빠져라. 법에서 빼버리겠다. 너는 위원 하지 말어. 이게 바로 이제 제척. 제척이라고 딱 몇 개? 네 개. 그러니까 여기다 기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회피 그래도 안 됩니다. 제척. 법에서 네 사람은 위원하지 말아라 라고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보시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무장이 약간 어려우실 겁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가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나 두 번째 줄 왔습니다. 중간으로 왔습니다. 그 안건의 당사자하고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였을 때 뭐하라? 제쳐. 유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언하지 말아라.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부부 사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 사이. 근데 남편이 당사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유언은 또 부인이고, 그러면 부인이 그리고 남편 사건 다루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기는 예, 남편 유리하게 할 거니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사이였을 때 그때는 빠지라는 겁니다. 남편 사건을 부인이 다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현재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뭐 배우자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배우자이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뭐해라? 재촉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이 부인 사건 다루겠냐고. 부인이 남편 사건 다루겠냐고. 당연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언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배우자 이런 사이면 뭐해라? 빠져라.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빼겠다. 한통 속이다 라고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남편 봐주겠지? 부인 봐주겠지? 그러니까 뭐하라고요? 빠져라 라고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상당히 좀 불편할 겁니다. 괜히 또 남편이고 부인인데 거기다가 또 편 안 들어주면 또 섭섭하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째려보고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너 빠져. 너 빠져 해서 배우자 사이 뭐해라? 빠져라. 요건 정말 꼭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친분도가 약간씩 좀 떨어집니다. 자, 그 해당 안건 그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하고 뭐라고요? 친족.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아니면 또 사위하고 장모 사이. 자, 이런 식으로 친족. 자, 배우자는 아닌데 한입으로는 아닌데 그래도 친하잖아 그럽니다. 친족. 그리고 친족이었던 여기도 이제 과거 친족이었던 경우도 뭐해라? 빠져라. 또 위원이 남편 말고 이제 여기 이제 위원이 바로 누구? 가족 사이. 그리고 뭐 아는 사이 이러면 빠지라는 겁니다. 친족이었을 때는 빠져라. 뭐 사촌이고 뭐가 아예 안 따질 겁니다. 여기도 빠져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 자, 시험 문제 나왔던 문장이 요 디귿번입니다. 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뭐요? 증언을 했거나 또는 진술을 했거나 자문, 조사나 연구나 용역. 자, 요 문장도 잘 보시면 잘 아니까 증언했을 거고요. 서로 모르면 아예 증언도 아예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연구나 용역. 이런 것도 이제 잘 아니까 맡겼을 겁니다. 영역은 하나의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 자, 감정하게 되면 그 집을 모두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다? 빠져라. 그러니까 친분도가 조금씩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잘 아니까 증언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쪽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그 위원이나, 그리고 위원이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문장은 안 바꾸고요. 그리고 해당한 건 당사자하고 뭐였다? 대리인. 우리 이제 민법에서도 대리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본인이 바쁘니까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대리인. 대리할 사람한테 이렇게 맡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안 친하면 절대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친분도가 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주의를 꺼내셔야 됩니다. 제척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는 친족, 세 번째는 증언. 자, 하나씩만 잘 보시면 옆으로는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리인. 이렇게 해서 이제 친분이 좀 있는 사람, 서로 좀 잘 아는 사람 뭐해라? 위원회에서 빠져라, 빠져라 라고 해서 이제 법에서 네 사람은 빠지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뭐 나중에 뭐 6월까지 계속 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몰라도 괜찮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또 알아놓으면 또 6월 가면 또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다 알아들을 것 같으면 큰일 납니다. 아예 그냥 또 하산하셔갖고 공부 안 하십니다.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여기다 깊이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목으로 깊이. 여기가 이제 깊이입니다. 깊이.
자, 먼저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한번 보시고 위원에게 공정한 요거 우리 당사자가 위원 좀 빼주세요 라고 신청이 들어갑니다. 신청입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이 위원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는 기피. 자, 먼저 공정한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나옵니다. 공정한 심의 의결을 뭐하기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리고 누구한테요? 심의위원한테 빼달라고 오게입니다. 뭐를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척은 법에서 그 사람 빼겠다. 내 사람은. 여긴 누가요? 우리 당사자가 심판을 받을 당사자가 뭐 한다고요? 야, 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래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 여기는 봐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앙숙입니다. 하필은 저 왼수가 저기 있냐고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불리할 것 같으니까 누가요? 당사자가 그 사람 좀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기피. 여기는 기피입니다. 뭐 할 수 있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이란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누가 신청하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빼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상하지 않는데도 또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심판을 한번 해보고 심의를 해보고 맞으면 빼고 안 맞으면 그대로 가고 고소입니다. 두 번째 줄 이제 끝으로 가볼까요? 심의원의 의결로 자 이를 결정을 하면은 정말 맞으면 뭐한다? 빠져. 거기 위원회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심판 아까 보셨던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뭐한다? 참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빼달라고 해서 빠지는 게 바로 기피. 이제 완전 다르죠. 법에서 아예 그냥 네 사람은 빼겠다 제쳐. 그러니까 심해서 뺄 겁니다. 친하잖아.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2번은 당사자가 위원 좀 빼주세요. 라고 뭐 들어간다고요? 신청.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앞에 신청. 정말 신청 들어오면은 깊이 이익입니다. 너 빠져. 라고 위원회에서 오래 빼버립니다. 네가 있으면 오래 안 된대. 라고 해서 빼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여기는 이제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알아서 빠져라. 라고 회피. 그럽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회피입니다. 여기도 제목으로 회피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위원. 자, 위원 본인이 바로 뭐라고요? 무슨 사유에 해당됐을 때 제쳐. 여기다 깊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제쳐. 아까 네 개 사유에 해당되면 뭐 한다고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뭐 한다? 바로 회피. 스스로 회피하라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가 좀 중요한 문장인데 스스로 바로 빠져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회피. 제쳐, 깊이, 회피. 요 세 개가 상당히 좀 비슷비슷하니까요. 우리 출전들이 한번 내긴 냈지만 언제든지 또 내볼 수가 있습니다. 제척 깊이 회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33페이지가 바로 여기 이제 28회 때 우리 작년도에는 바로 이제 안 나왔지만 올해는 안 나왔지만 이제 여기 28회 때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책심의원의 소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 기출문제였다는 겁니다. 딱 네 개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나만 딱 시험 문제에 넣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번, 저 협회 설립인가는 아까 없었습니다. 요 2번이 바로 정답. 한번 정답이었던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거의 뭐 내본적인 건 아예 없을 정도니까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34페이지입니다. 제목만 좀 크게 봐도 괜찮고요. 자, 시험을 누가 실시를 하나? 라고 이제 시험에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바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서로 바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시행해 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다가 맡겨. 라고 해서 이제 어디다가 맡겨서. 그래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뭐 다른 자격증 시험도 많이 있는데 아마 애들 이제 컴퓨터 시험은 거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바로 이제 시행을 위탁을 받아서 제 시도지사한테 입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딱 나오죠. 딱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무 데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이런 법률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건데 어디? 공기업. 사기업 말고요. 공기업.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했었다가 바로 다시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시험 문제 잘못 내갖고 공단에서 치르다가 공사로 갔다가 다시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 그리고 어디다가 공인중개사 협회도 시험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시험의 공고도 나중에 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35페이지에 시험 접수했다가 저 시험 안 볼래요. 자, 그러면 전부를 반환을 해주거나
100분의 60을 반환해주거나 100분의 50을 반환해주거나 라고 수시로도 반환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 또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꼭 한번 주현우씨가 이제 아시면 거의 아실 건데 시험 문제는 거의 내질 않습니다. 자, 먼저 자, 1차, 아까 1차 시험 개론하고 민법 자,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40문제. 자, 그러면 매 과목 여기 나오죠. 우리 시험 규정에 나와 있는데 매 과목 얼마는 얼마 이상은 받으라고요. 여기서 이제 꽈락입니다. 40점 이상. 자, 이상이니까 40점까지는 괜찮습니다. 40점 이상. 이래서 40점은 최소한 맞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론이 됐건 민법이 됐건 40점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가 여기서 이제 정 과목이면 개론하고 민법 두 과목계입니다. 평균 얼마 되라고요? 60. 그러니까 40, 80도 괜찮고 50, 70도 괜찮고 60, 60도 괜찮고 뭐 55, 65도 괜찮고 자 그렇게 해서 평균 60점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한꺼번에 60점을 다 넘어가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자 둘 다 40점 이상은 되라. 그리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평균 60점은 되라.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꽈락만큼은 어느 과목이건 꽈락만큼은 무조건 표라는 겁니다. 꽈락 갖고는 실무 못한다. 입니다. 사고 친다. 고소리입니다. 남의 주사 말아먹는다. 그것 때문에 40점 이상은 돼야 된다. 고소리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2차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1차하고 2차는 점수를 따로따로 평가합니다. 1차는 남는다고 2차에다가 못 보태준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2차 그럼 여기도 이제 매 과목 얼마 100점 만점 40문제씩 나올 건데 100점 만점이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이 됐건 공치세법이 됐건 공인중개사 법령이 됐건 다 얼마는 넘으라고요? 40점 이상에다가 전 과목 평균 얼마요? 60점 60점 이상 요걸 맞춰야 이제 뭐 합격자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공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한 반타작만 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다 채워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최소한 80점은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안 되면은 다 불안합니다. 공시세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전략과목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개론 잘 안 되면 민법으로, 민법이 잘 안 되면 개론으로. 그러니까 둘 다 잘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조금 잘 하시는 분은 자, 그거 이제 한 70점 이상을 받고요. 나머지는 반 정도. 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둘 다 다 잡고 가면 상당히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만큼은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나와도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동영상 틀어놓으면 그냥 맨날 그냥 한 5분 보고 커피 마시고 5분 보고 또 드라마 보고 이거 난리가 납니다. 또 누워 계시고 그럼 또 잠이 또 잘 오고도 아주 난리가 나니까요. 아예 꼭 학원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거지로 끌려 나와도 괜찮으니까 학원에 나오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시면서도 뭐가 좀 들립니다. 집에서 절대 안 들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아래쪽에 이제 7번 보실까요? 요 7번도 이제 얼마만에, 우리한테 얼마만에 자격증 주는지,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숫자를 바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일곱 번째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자, 먼저 자격 시험,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자, 우리 다음 주 이제 합격자 공고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은 지금은 아마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점검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를 뭐 하고요? 공고를 하고. 보라고 공고.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기다 뭐 시험 문제가 뭐 통보 그러진 않을 건데 공고. 그냥 여기 성의 없이 봐라. 공고 해놨으니까 봐라. 친절하게 통보는 안 해주겠다. 고수입니다.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공고일로부터 얼마이냅니까? 1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 2월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게임입니다. 얼마? 1월 게임입니다. 1월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사항을 바로 여기 이제 자격증을 뭐 한다고요? 얼마만에 줍니까? 1월. 근데 뭐 딱 1개월 지켜서가 아니라 거의 한 딱 일주일 되면 자격증 교부할 건데 우리 법령으로는 1월 이렇게 1월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1개월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37페이지로 바로 와도 괜찮고요. 나중에 뭐 자격증 교부 누가 하는지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좀 배울 겁니다. 일단 1개월. 그리고 아까 8번째 한번 봤던 거 여기 또 나오네요. 컨닝한 사람 몇 년 동안 시험장을 못 보냐. 자격증 빼앗긴 사람은 몇 년 동안 시험장에 못 가냐. 이런 3년, 5년은 정말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1번. 아, 여기 이제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한 응시자. 시험을 아예 뭐로 하고요? 무효. 시험을 아예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냥 채점도 정말 안 해버릴 겁니다.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초보녀 있는 날부터 얼마 동안? 5년. 자, 세 번째 앞쪽에 5년. 자, 5년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주셔야 된다. 5년간.
시험 응시를 아예 못하게 정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장 오지 마라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아까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되면 이건 5년은 아닙니다. 얼마? 3년. 3년 동안 뭐 어디를? 시험장도 못 가게. 요 자격 취소는 3년 동안만 시험장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부정. 부정은 크니까 5년. 그리고 자격 취소는 얼마? 3년. 이제 5년, 3년이 좀 다르구나라고 꼭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자격증 양도대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안 됩니다. 자격증 따서 빌려준다. 요 빌려주다가 걸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교도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반드시 정말 취소가 됩니다. 정말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어떤 분들 또 가족끼리는 괜찮대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 부인 사이도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반드시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요거 이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 50만원도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포상금 50만원짜리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빌려주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자, 먼저 3번에 나오죠. 이렇게 양도되어 해서는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빌려준 사람, 받은 사람, 둘 나란입니다. 자, 몇 년의 징역이라고요? 자, 두 번째 줄 저 끝에 있습니다. 1년. 그러니까 3년하고 1년짜리가 있는데 얼마, 그나마 3년은 아닙니다. 얼마 동안? 1년. 1년이 뭐고요? 징역. 또는 얼마입니까? 벌금 1,000만 원이냐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벌금만 받아도 전과자가 됩니다. 당신 전과자네요 라고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경찰에 끌려가면 아예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벌금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교도소 보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처음에만 봐줍니다. 징역 때릴 거 벌금으로 봐줄게. 두 번째는 안 봐줘입니다. 두 번째는 너 징역 살아. 이런 식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 이니까 징역 살게 할 것을 벌금으로 대신 돈 내는 걸로 대신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신 안 돼 그럴 겁니다. 징역 살아.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자격증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면 시험장 3년 후에 다시 가야 됩니다. 이 직영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아주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아, 그 정도로, 그죠. 아예 그냥 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또 합격하시다 보니까요. 정말 자격증 뺏긴다. 그러면 아예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힘드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요놈 직영 시험을 또 어떻게 보냐고. 이제 합격할 또 가능성도 없습니다.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니까요. 나중에 보면은 고생 아주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해도 아마 다시 못 붙을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자격을 뭐 한다고? 취소하여야 합니다. 정말 이 정도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반드시 자격증을 빼앗아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양도대여에 걸리면 이걸 아주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가 되고 자격 취소가 되고 시험장도 3년 동안 아예 못 가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무소에도 쫓겨나고 시험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는 게 바로 요 자격 취소. 자, 그 정도로 아주 크게 괴롭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유사명칭. 자, 사이비.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공인중개사라고 유사명칭 쓰는 사람. 자, 속칭 정말 사이비일 겁니다. 자,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건데요. 괜히 또 자격증 없는데도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면은 여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 1학년 반에 11개가 나올 건데,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 자, 앞쪽은 양도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유사명칭, 자격증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사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돼요. 게임입니다. 그 양도되어, 아이, 그리고 이제 거기도 한 문제가 저렇게 예전 문제, 2번, 이런 문제가 다 기초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것도 정말 최근에 나왔던 문제니까 나중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진도 가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뒤에. 자, 여기서 우리 등록은 바로 이제 시험 문제가 정말 꼭 나올 정도로 이제 여기가 이제 한 문제가 정말 나오긴 나올 건데 42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42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우리 등록은 매년, 뭐 시험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지만요.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요 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자, 등록.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중개업을 할 건지, 뭐 등록도 있고,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인가도 있지만, 여기는 등록입니다. 신고하고 허가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등록을 하려면 등록 기준을, 우리 교재가 잘 정리해놨는데, 등록 기준을 먼저 꼭 갖춰야 됩니다. 등록 기준. 자, 먼저 첫 번째,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민법 가면 요건이라고 할 겁니다. 등록할 때 기준 갖춰라. 자, 먼저,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를 중개업하여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우리 개업공인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되고요. 개업을 했던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이거 개인으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네 개. 항상 먼저 공부하실 때는 몇 개가 있더라 이런 걸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하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일 거. 우리 개업을 하려면 뭐가요? 공인중개사. 이제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할 때가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간판도 다르다고 저번 주에 약간 봤을 겁니다. 불치기라고. 근데 지금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2여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막 중개업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강남에 뭐 트러스트 부동산 거기도 이제 벌금 받아서 아예 못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변호사도 중개업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1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중개업할 수 있다 합니다. 변호사가 중개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라고 주의를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변호사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호사도 중개업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라는 겁니다. 합격하는 거 뭐 쉬울까요? 절대 안 해. 아예 그냥 여기는 합격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호사들 이제 민법은 잘 알아도 공법 아예 안 배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등기나 세법도 거의 아예 잘 모를 정도입니다. 변호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민법만 잘 알아요. 민법만. 입니다. 민법도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면 우리 변호사가 요게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이냐고 정말 물어볼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도 다 까먹어갖고 80점도 안 나올 겁니다. 입니다. 뭐 변호사가 이제 민법만 잘 할 건데 거기만. 그것만 이제 하겠지만 아예 개론은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이제 저도 이제 법대 나오긴 했지만 이제 변호사가 제일 약한 게 숫자입니다. 개론 아마 정말 아예 꽈락 나올 겁니다. 아주 죽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제 뭐 저기 이과로 가기 싫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법대로 가긴 했었지만 아주 변호사가 제일 약한 게 숫자. 무슨 계산 문제 나오면 아주 팍 쓰러집니다. 계산 문제 한 10개도 나옵니다. 요거 보면 아마 까무라칠 건데 그러니까 합격은 못 한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법, 세법 이런 거 정말 다 어렵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뭐 다 아는 게 아예 아닙니다. 법전 떠들어 보고 이제 조금 좀 읽어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법전 몇 개만 가지고 이제 나중에 재판 가서 변호를 하는 거지 뭐 전부를 아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비사업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정비사업 여러 개 재건축 재개발도 제대로 구분 못할 겁니다. 여기 바로 변호사 주는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된답니다. 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중개업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면 3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실무교육. 자, 저 뒤에서 이제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배우실 건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실무를 뭐 해야 이수를 이렇게 이수할 거 이수를 해야 그래야 이제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속으로 근무할 때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육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연수교육도 있고 이제 직무교육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도 실무교육 요걸 바꿔서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습니다. 실무교육 실제 업무를 할 거니까 이렇게 실제 업무를 이렇게 업무를 할 거니까 먼저 실제 업무 할 거니까 교육부터 받고 오라는 겁니다. 중개업은 생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막 시간도 나오고 누가 실시하고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올 건데 실무교육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도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이제 내년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먼저 실무교육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자, 실무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정말 또 안 됩니다. 누구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격증 주시는 분이 실무교육 실시하니까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요. 자, 등록신청. 자, 등록신청 하게 될 겁니다. 좀 이따 여기서 이제 바로 등록신청 볼 건데, 등록신청 1, 그리고 전. 자, 먼저 가서 받아야 되니까 1 전. 그리고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 요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다 6개월 한번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는데, 1년, 또 2년 그러면 안 됩니다. 1년만. 왜냐면 교육을 먼저 뭐 너무 오래전에 받아놓으시면 다 까먹고 아예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1년 이내. 그러니까 유효기간 딱 1년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 실시를 하느냐. 이것도 꼭 시험 문제 가면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이내에 받아야 되느냐. 등록신청이죠. 1년 이내.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따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무소를 얻으셔야 됩니다. 사무소. 이렇게 중개 사무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중개 사무소. 우리 오다 가다 보게 되면 다 사무소, 정말 다 사무소 같습니다. 중개 사무소를 뭐하라고요? 확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할 것. 확보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사무소를 확보를 하세요. 라고 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법에서 이제 1종, 1종, 2종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배우실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중개사무소가 이제 원래는 2종,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1종도 있고 2종도 있을 건데 1종 그리고 2종 요거 좀 줄여다가 이제 근생, 근린생활시설을 줄여다가 근생이라고 많이 하는데 1종, 2종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많이 합니다. 주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법에서 나중에 이제 공법 교수님 또 제대로 얘기해 줄 건데 우리 1종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거 슈퍼, 약국 요런 게 바로 이제 일종에 들어가고 여기입니다. 일종,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거입니다. 맨날 아마 쓰레파 끄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요 일종이 바로 미용실도 여기 들어갈 건데 일종. 근데 이종은 가끔씩 이용하는 게 바로 이종. 그러니까 여긴 좀 우리하고 좀 많이 친한 쪽이고요. 여기는 뭐하다? 안 친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암기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일종이 아닌 것은 이종이 아닌 것은 이럴 수 있게 시험 문제도 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기본 중에 너무 기본이니까요.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종. 자, 이종은 이제 가끔씩 이용하니까 우리 중개사무소도 근데 중개사무소가 일종일까요? 이종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이종, 이종. 자, 중개사무소는 가끔씩만 가는 거지. 집할 때, 집 얻을 때. 그때만 가는 거지. 중개사무소 그냥 눈만 뜨면 여기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입니다. 슈퍼 약국 이런 것도 이제 언제든지 갈 건데. 갈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은 어디 들어갈까? 학원. 괜히 또 우리가 그냥 매일 온다고 또 일종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종. 그렇죠? 우리도 공부하니까 이거 매일 같이 오지. 학원 안 나와봤잖아요. 공부 더럽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종. 원래 이종이 맞습니다. 이종. 이종. 가끔씩. 우리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매일같이 오는데 그렇죠? 매일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이나 되니까 매일같이 올해나 되니까 매일같이 왔지 뭐 작년 오지도 않으셔놓고 계십니다. 학원이 어디가 있는지 아예 찾아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종, 이종입니다. 중개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이제 우리 학원도 이종, 이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이냐, 이종이냐.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는 항상 이종 근린 생활시설, 이게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얻었어야 되는데, 우리 법이 이제 바뀌면서 일종도 괜찮다라고, 하여튼 근린 생활시설 얻으면은 일종이 됐건 이종이 됐건 다 중개사무소는 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 얻어도 괜찮습니다. 면적이 좀 적긴 적은데, 최근에 와서 이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종만, 이종 근린 생활시설 얻어야 중개사무소를 개업해서 나중에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종이 됐건 이종이 됐건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린다. 라고 주의를 꼬는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 볼링장 같은 것은 이종입니다. 거기도 매일같이 뭐 나는 그냥 취미가 있으니까 매일같이 간다. 그건 아니고입니다. 다른 사람 그냥 아직 볼링공 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종. 자, 일종이가 엄청 친하다. 아직 우리 친구처럼 매일같이 왔다 갔다. 뺀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 일종. 이종은 가끔씩 친분도가 좀 떨어져서 가끔씩 이용하는 게 바로 근린 생활시설. 우리하고 좀 가까이 있는 생활시설. 개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좀 이따 한 두 번째 시간에 볼 건데 결격사유. 자격결한다는 뭐는 없으라고요. 결격사유. 자격결한 결격사유는 요거 안 좋은 거니까 뭐 할 거? 없을 거. 이런 식으로 없을 것을.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합격해라. 공인중개사. 그리고 사고치니까 뭐부터 받아라? 교육. 교육부터 정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는 어떻게 쓰는지, 거리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손님이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육 4일 동안 정말 빡세게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막 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어디 도망가는 너무 아예 못 가게 합니다. 이 정도로 빡세게 교육을 받습니다. 실무교육 그리고 사무소 얻으라는 겁니다. 사무소 갖고 개업할 거니까 사무소를 얻어라. 지금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면 괜찮다. 업무시설도 괜찮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안 좋은 거니까 있을 게 아니라 없을 거. 요 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없어라. 자격결한다는 안 좋은 사유들, 뭐 미성년자, 마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중개 못 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매년 나올 정도로 법이 있는, 여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꼭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법인의. 회사를 차려서 한다는 법인의, 법인의
등록 기준, 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는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이제 나머지 뭐 요 세 개가 좀 독특하니까요. 요 세 개는 꼭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 첫 번째 이제 상법상, 요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요 상법상 뭐 회사, 회사 종류가 다섯 개가 있는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법상 회의회사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를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는 누가요? 협동조합. 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이 좀 많이 우리 시중에서 좀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설하는데 요 협동조합,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근데 협동조합의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사회적. 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이미 여기 시험문제가 나왔었고요. 사회적인 뭐는 협동조합을 요 협동조합은 된다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은 뭐 한다고요? 제외해. 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누구 하나는 딱 안 된다고요? 사회적.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안 된다라고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회, 사회적 요거는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사회봉사인데 만약에 이제 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요 수급자가 그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는 사람, 막 쌀 없다고 아예 그냥 매월 뭐 쌀이라도 막 갖다 주고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을 겁니다. 요 사람 이제 직업, 돈이 없으니까 직업을 뭐 하러요? 무료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고 이제 무료로 소개하다 보니까 여기는 보수를 아예 안 받습니다. 보수를. 그러니까 중개업에서 저번 주에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중개업.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보수를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중개업에서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보수를 안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중개업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안 돼요. 사회적인 협동조합만큼은 안 된다. 하는 일이 무료봉사다. 무료봉사. 보수도 안 받는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는 자본금, 또 자본금을 갖추라는 겁니다.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을. 근데 요즘 이제 현금으로 확보하게 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을. 자본금을 뭐 해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형태 갖추고 자본금을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했을 때, 그래야 이제 법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 꼭 주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에 가면 이제 우리 법인은 여기 이제 공신력이 좀 있다 보니까요. 공신력. 회사, 그럼 사람도 많이 있고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공신력, 요 공신력 때문에 회사를 많이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 좀 조직해서 법인으로 나중에 중개업을 또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시험 문제감은 아닌데 우리 법인은 1% 정도밖에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거의 없습니다. 아마 중개사무소가 거의 지금 10만 개 거의 가까워질 건데 거기서 1% 그러니까 100집 중에서 한 집이 법인입니다. 그것도 우리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에는 아예 요 1%를 찾기도 아예 어려울 정도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법인은 거의 적습니다. 법인은 정말 아주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14조. 자, 법 14조가 있습니다. 14조. 좀 더 아마 마지막 시간에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4조만을 14조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영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아예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요 14조가 이제 중개업. 자, 중개업 하나하고 이제 그리고 겸업. 자, 중개업에다가 겸업. 겸무로 중개업할 수 있다는 겸업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매년 시험 문제가 하나가 꼭 나왔습니다. 겸업 몇 개? 여섯 개. 우리가 꼭 중개업만 하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관리대행, 분양대행, 컨설팅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려볼 겁니다. 겸업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라고 기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지만 뭐 여기도 따로따로 한 문제가 아주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겸업 여섯 개. 이런 식으로 중개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겸업 여섯 개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표자는 우리 대표자가 반드시 누구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안 내본 문장이 없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아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만큼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어야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아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등록신청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법인 설립을 아예 못합니다. 바로 공인사 1급. 그 다음 이제 임원. 여기서 우리 대표자는 뺀데 임원하고 누구? 사원. 여기도 정말 많이 냈었고 임원 사원의 얼마가? 3분의 1. 여기 아주 독특합니다. 3분의 1 이상은 3분의 1 이상은 뭐라고요? 이상은 공인중개사 2어야 합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인중개사 2어야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여기도 자, 임원이나 얼마? 3분의 1 사원은 3분의 1이 반드시 공인중개사 2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우리 기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요 기출 문제가 그럼 이제 자, 임원이나 사원이 7명일 때 두 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먼저 자, 임원이나 누가 임원이나 사원이 이것도 뭐 나중에 계속 볼 건데 이제 숫자도 달리해서 볼 건데 임원이나 사원이 몇 명이었을 때 7명이었을 때 이렇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딱 한 번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7명이면 7명이면 2명이 이렇게 2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건 충족했을까요? 여기입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맞게 되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은 2명 갖고 되겠냐 그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이면 그리고 등록신청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신청 될까요? 요건을 갖췄을까요? 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신청. 그 등록신청 가능하다. 요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험 문제가 요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죠? 요거 X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그럼 3의 배수로 가면 될 겁니다. 369. 369. 뭐 369 뭐 게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7명이죠. 7명. 자, 그럼 몇 명입니까? 6명이 369로 가다 보면 6명이 그 근처 숫자죠. 여기다가 이제 3분의 1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6명일 때 3분의 1은 몇 명이다? 2명. 여기가 2명 나오죠. 그러니까 6명의 3분의 1은 몇 명이라고요? 2명. 2명입니다. 그러니까 6명일 때가 딱 2명. 6명일 때가 2명. 그럼 몇 명이라고요? 근데 7명이래요. 7명. 그러면 7명인데 한 명이 더 많은데 한 명이 더 많은데 여기다가 한 명 더 많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2명 갖고 등록신청할 수 있겠냐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고? 그게 또 2과 또 3분의 1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되는 사람은 요거 토막 살이 납니다. 세 번째 되는 사람은 아주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거 머리, 요것도 이제 몸통, 뭐 지금 뭐, 영화 무슨 암수살인인가요? 거기 보면 정말 아주 그냥 심한 것 같습니다.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뭐, 아, 일단 무슨 이상한 짓도 막 하고, 이제 그건데, 막 이렇게 뭐 몸통 따로 다니고, 막 다리 따로 다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되는 사람 죽습니다. 이렇게 불리하면.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3분의 1은 사람 아예 없습니다. 여기다 얼마라고요? 한 명 더 보태야죠, 여기다. 3분의 1에 한 명으로 가야 될 거니까 몇 명? 세 명.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응용해서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만 다르게 해서 또 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시험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 아예 생각 안 했을 건데, 요거 보면서 이제 요거 풀어 말어 했을 겁니다. 풀어 말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 정말 그러니까 요거 악착같이 풀어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7명이면, 그리고 2명이면 3분의 1을 못 채웠는데, 어떻게 등록 신청이 가능하겠냐고 틀렸지가 입니다. 틀렸지. 요건 꼭 지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시험 문제 정말 자, 시간도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문제가 아마 최고로 어려웠을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내놓고 또 최근에는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제 등록 기준이고요. 요거 등록 기준 그 후에 이제 나머지 자, 두 번째 자, 요건 갖췄으니까 이제 어디다가요? 자, 두 번째 이제 등록 신청 이제 다 왔습니다. 등록 신청을 어디다가 시이나 그리고 군이나 그리고 구 자, 지금 막 혼란스럽죠. 아까 실무교육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 또 시장군수 구청장.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저번주에 배웠던 거, 거기도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아마 공법 교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줄 건데, 시군구, 하여튼 시도, 그리고 국토교통부, 요런 이제 과정만큼은 꼭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바로 이제 요 구, 만약에 특별시나 광시는 구가 있을 거니까 구로 가야 될 거고, 그리고 구가 없는 시도 있습니다. 구가 없는 시계입니다. 저기 이제 인구 50만이 안 되는 시 같으면 바로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에서 등록 신청할 건데 시로 갈 건지 구로 갈 건지 구로 갈 건지 군으로 갈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시군구를 가려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어디다가 등록 신청할 건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가 이제 등록 관청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 요 제출 서류도 이제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할 때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입은 이렇게 신입,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입, 예, 신청서,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입증서류가 들어갑니다. 입증서류. 자, 입증서류는 여기는 외국인만, 요 외국인만 들어가고요. 뭐 여기는 이제 거의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니까 여기는 신경 많이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육 받았냐라고 해서 실무교육, 이렇게 실무교육 수료. 아까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요건, 여기서 이제 보자고 해서 실무교육 수료. 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실무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협회 등에서 요 받았다는 확인증을 떼줄 겁니다. 그거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얻었냐. 사무소 확보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서류도 내야 되고요. 확보서류. 자, 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은 반명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여권용. 요 여권용 사진은 조금 사진이 좀 큽니다. 여권용 사진. 센치는 안 물어볼 건데 3.55 에서 4.5 우리 반명화판이 3cm, 4cm, 3-4cm일 건데 0.5씩이 약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5cm 요 여권용 사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내죠. 옛날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냈는데 지금은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요거 좀 유조에다가 낸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자격증 그죠. 시 도지사한테 교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시 도지사한테 물어본다. 교부 확인, 교부 확인.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 도지사한테 뭐를? 교부를. 자, 교부를 확인해 본다. 크게 뭐 중요한 문장은 아니니까요. 교재도 나와 있을 건데, 교부를 확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교부를 확인. 확인하니까 우리가 낼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가 등록 통지가 오고요. 등록 통지. 여기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통지는 얼마 만에, 그리고 어떻게. 여기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자, 등록 신청했을 때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심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내? 7일. 7일 이내에. 요 숫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숫자. 여기다 열흘 또는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되고. 7일 그리고 어떻게 서면 구두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구두 말고 확실하게 하자기입니다. 어떻게 서면으로만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등록신청 얼마만에 소식이 온다고요? 7일 그리고 자, 서면으로 바로 이제 통보가 올 거니까 그래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통보를 받으면 또 할 게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보증 설정을. 자, 우리 보증 설정이라고 해서 요건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좀 해야 됩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들이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1억 원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하면은 이제 사고 쳐놓고 이제 뱉을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등록증. 그러니까 7일 만에 등록증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보증 설정 했을 때 요 등록증을 교부를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주는 게 바로 여기 보증 설정에서 신고했을 때 여기서 이제 등록증 교부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인장. 요 인장도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배울 겁니다. 인장 등록을, 자, 도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 도장이나 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는 뭐 소식도 없는데 매매계약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계약서 내용을 쭉 쓸 겁니다.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그리고 뭐 주소는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소재 면적이나 금액이나 이렇게 쭉 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 홍길동.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도장을 등록한 입장. 그러니까 시군구에다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한. 전 이제 A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 A 도장만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무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나중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A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장을 정말 분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쓰다 막 깨지고 난리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깨진 도장 쓰면 이거 복 달아난다고, 이쪽은 복이 달아난대요. 막 이런 도장 찍어놓으면 아주 난리치는 분도 계십니다. 미신 특히 많이 믿는 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필요하게 바꾼다. 그럼 바꿔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7일 만에.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 나중에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도장 우르만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사무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돈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 문 닫어. 아예 그냥 손가락 쪽쪽 빨고 놀게 해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혼자 영업 안 하실 거죠. 고용. 고용인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보존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인 신고를 하면은, 요게 이제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요 개시 전까지만 해주면 전체 과정이 여기 모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도 한 문제, 고용 신고도 한 문제, 좀 이따 바로 볼 겁니다. 보증 설정도 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 과정에서 꽤나 많은 문제가, 출제가 하나씩 하나씩 됩니다. 자, 준현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등록 신청하는 그 과정 한번 순서를 잘 보시고요. 자, 먼저 기준을 갖춰라, 기준을 갖춰라. 공인중개사하고 법이, 특히 정말 우리 법인이 한 문제가 나올 때 여기가 아주 단골 문제로 안 나올 수가 아예 없을 정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준 갖춰서 등록 신청. 자, 등록 신청은 시, 군, 구, 우리한테 제일 편할 겁니다.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자, 시, 군, 구. 자, 시, 군, 구가 전국적으로 2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시나 군이나 구. 우리 여기도 군도 상당히 좀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시공구. 전국에 시공구가 꽤나 있고, 그리고 꽤나 이렇게 넓게 넓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군데 있으면 편하게 가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시도 널찍널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가까이 있는 시군구에, 그리고 서류 맞춰서, 뭐 서류 거의 안 물어볼 정도인데, 자격증 낼까요 안 낼까요, 사진이 반명한 판일까요 여권형일까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류, 서류도 모르냐 그럴 겁니다. 등록 신청할 때 서류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런 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지를 며칠 만에 받는다고요? 일주일, 딱 일주일. 심사 들어가니까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결격사 있는지 없는지, 교육은 받았는지 조목조목 모두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7일. 7일 정도 걸리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지만 올 건데 보증 설정하세요. 등록증, 요 등록증을 받아서 벽에다 걸어놔야, 걸어놔야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도장 등록하세요. 입니다. 계약서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돼요. 도장 등록하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책임 물으라고 입니다. 당신 도장 찍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면 책임져라. 그런 소리가 인장 등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영업 안 할 거잖아. 그죠? 고용인. 옛날에 사용인이라고 했던 종업원들 신고하세요. 라고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하게 되면 완벽하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좀 점검해 놓으시고요. 자,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많이 어려울 건데, 1월에도 3월에도 계속 갈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결격사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60페이지 거기도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도 올해도 한 문제가 반드시 하나씩은 무조건 나왔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 보겠습니다.